네, 안녕하세요. DC입니다. 저 카페에 왜 이래요? 이래 물어보는데 자 여기 이제 뭐 탭나사를 뚫던가 뭐 구멍 강공을 해야 되는데 구멍이 계속 저쪽으로 나죠? 제 정규강사 학생은 아닌 것 같아요. 정규강사 학생이면 이런 거안 물어봤었겠네. 요거 똑같은 건 이제 예제에 제가 상세하게 모델링 하는 방법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건 아닌가, 정규강사 학생 아닌 것 같고, 이제 유튜브 학생인 것 같은데, 저거는 평면을 다시 잡아야 돼요. 귀찮죠, 쉽게 말해서. 저렇게 잡으면 안 되고 선 그어서 잡으면 되는데, 뭐 이런 게 솔직히 인강이 잘안 나, 인강이 없죠. 일일이 다안 해주니까, 뭐. 간단해요. 간단하기보다는 조금, 인벤트를 좀 잘해야 되지, 쉽게 말해서. 요거죠. 드릴 지금 들어가는 축 같은데, 요 뒤에 있는 거. 뭐, 얘죠, 얘. 이거죠. 이거는 뭐, 제가 그냥, 3D PDF 만든다고, 이제 수업으로 모델링을 한 건데, 국가시험에서는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, 여러분. 그냥 3D 주면 돼요. 뭐 나중에 3D 프린트 뽑거나 이제 여러분들 퀄리티 주기 하려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. 요거죠? 요 구멍을 어떻게 내냐. 그 말이지. 여기 있는 구멍. 자, 축. 축 해봅시다. 잠시만요. 제가 도면을 내려야 될것 같네요. 도면이 어디로 갔지? 자, 요거 제가 해볼게요. 이거 스케치된 건 치우고 해볼게요. 얘는 평면을 두번 잡아야 돼요. 두 번. 왜안 지우죠? 오늘 펜드가 새로 왔는데, 이거 보이시죠? LED 깜빡깜빡 하는 거. 이게 유튜브 영상에서 뭐 1,400만 원짜리 이제 컴퓨터 세팅하는 데서 나온 패드인데, 아, 좋아 보여서 샀는데 좋아요. 가격은 한 10만 원 정도 하는데, 패드가 이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일반 패드 재질이랑 달라요. 좀 딱딱하긴, 좀 딱딱한 면이 있는데, 사용해 보니까 아주 좀 오래 쓸수 있고 좋아 보이네요. LED 때문에 예쁘기도 하고. 많이 그렇단 거고. 자, 여기서 평면 간격 띄우기로 평면을 띄우셔야 돼요. 이 간격은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. 저 예제에서는 이게 마이너스, 이게 5네요. 간격 띄우고 여기다 스케치를 해야 돼요. 여기 스케치하고 여기서 선을 그어줘야 돼. 이렇게 뭐 맞게. 그런 다음에는 뭐 구성선은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되고. 그 다음에 얘 각도는 뭐 여러분들이 뭐 시험에서 재면 되겠죠. 각도기로. 각도기 어쨌든가 뭐 눈대중으로 대충 재도 상관없어요. 저는 이거를 뭐 이게 120도니까 30도 하면 되겠네요. 저는 30도입니다. 30도. 제 예전에 30도인데 이거는 몇 도인지 모르겠어요. 이렇다 치고 마무리한 다음에 자 그럼 이제 여기 점이 찍히죠. 여기에서 뭘 하냐면 평면에서 점에서 곡선의 수직 있죠? 요 누르신 다음에, 여기 한, 요, 이점 있죠? 우리가 잡은 요 선의 점. 요 한번 콕 찍어요. 콕 찍은 다음에 한번더 찍어. 더 찍어요. 이렇게. 그럼 평면이 이렇게 잡혔죠? 이 앞에 건 끌게요. 그 다음에 이 평면 스케치 하세요. 스케치 한 다음에, 마무리하고, H 누른 다음에 누르면 이렇게 되죠? 이렇게 되죠? 이렇게 되면 여기다 이 중간에다가 점을 한개콕 찍어요. 점 있죠. 점을 이중 이제 딱이 중간에다 찍으시면 돼요. 어차피 이 중간 우리 저게 딱 맞게 평면 잡았으니까. 그다음에 점 찍은 다음에 H 누르면 이런 식으로 되죠. 점 찍어줘야 돼요. 그다음에 뭐 시험지에 뭐 자로 잰 다음에 뭐탭 나서 가공 탭 나서 가공하면 되겠지 뭐. 나는 M4짜리네. 아이소메트릭 프로파일 깊이는 한 7이네요.
거리. 예. 얘가 7이면 얘가 9겠지. 이해해가지고. 확인 눌러주면. 뭐, 이건 끌게요. 이렇게. 구멍이 되죠? 한쪽만에 더 뚫어야 되죠? 한쪽만에 더 뚫어야 되지? 그럴 때는 원형 패턴으로 하면 되겠죠. 구멍 선택하고 회전축은 여기. 예. 나는 저 각도가 120도네요. 그럼 360 돌리면 안되겠고 120도 하면 되겠지. 120도 안에서 2개. 예, 2개. 예. 그런 다음에 확인 눌러주면 앞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겠죠. 이런 식으로. 이건 뭐 시험 문제마다 다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각도는 뭐 4로 잰 다음에, 각도를 잰 다음에 하면 되겠죠. 다 한 다음에 뭐 이건 꺼주면 되겠지. 작업 표면, 스케치 한 거는 이거는 숨기면 돼요. 그럼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돼서 만들어지시겠죠. 이렇게 해서 해결하면 되겠습니다. 아시겠죠?